하기 전에 지수를 한번 체크하자고요. 자, 그나마 조금 힘이 있어요. 자, 비리비리 힘이 있다. 오전에 좀 올라왔는데 빠진다고 해서 빠졌죠. 빠지다가 변동성이 있는다고 했어요. 그죠? 내일도 오전에는 코스피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겠네요. 근데 또 오후장에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어. 자, 코스피는 그런 변동성이 내일까지는 있다 없다 있어요. 주식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세계 움직인 애들이 오늘 금융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금융주. 그다음에 근래에는 뭐 일자리 관련주면서 코인 관련주 얘네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죠? 오늘 증권 관련주들이 많이들 움직였어요. SK 증권이 상한가 갔다 풀리고 유한타 가고요. 증권주들이 오늘 많이 갔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아, 좋았다. 금융주들이 힘들을 발휘를 좀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렇고요. 아직 매도 자리는 아닌데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뭘 갖고 싸우냐? SK 증권이고 당분간은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증권주들은 당분간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두나무 관련주 자, 카카오에서 자회사 상장 이슈로 나스닥이 뭐 상장한다는 그 이슈로 이 두나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어저께 카카오가 좀 많이 올렸죠. 그건 털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요. 위에서 이슈 좋은 이슈는 뭐요? 올라가봐야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털기 위한 꼬심이요. 꼬심. 꼬심에 넘어가지 마요. 자, 코오롱 요새 코오롱 분위기 좋아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자, 지금부터는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이 아니고 코오롱은 이평선을요. 당분간은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2일선이 깨지면은 도망갔어요. 2일선이요. 당분간 2일선 갖고 싸운다. 자, 그 다음에 코롱인도 코롱이 요새 잘 가요. 코롱은 11선. 11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11선 갖고 싸운다. 코롱, 코롱인도 코롱 시리즈는. 자, 대성창조는 엔드, 빠이빠이. 자, 한국투자증권 빠이빠이. 엔드유. 윗꼬리 달고. 엔드. 카카오. 카카오는 2일선. 갖고 계신 분은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지금부터는. 1일선 깨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2일선 깨지면 더 망 없어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온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고요. 추가로 들어가지 마요. 신규는 아니요, 절대. 신규 들어가는 종목 아니요. 됐고요. 두나무 관련주, 전기자전거. 날씨가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 나가는, 가는 느낌인데, 운동하기 참 좋아요. 날씨가. 자, 알톤 스포츠. 지금부터 알톤 스포츠는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알톤 2일선. 삼천리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내 몸통에 캔들이 절반 이상 음봉으로 내려오면 도망가. 알았죠? 지금부터 2일선. 이왕이면은 장대 양봉에 윗꼬리 달면 도망가. 알았죠? 장대 양봉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 아침에 양봉을 길게 뽑았는데 점점 힘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어. 그러면 도망가세요. 아, 지금부터는요. 그렇게 싸우세요. 됐고. 자전거 삼천리 하고 알톤 스포츠 두 가지 했슈. 페인트 어저께 노루표 페인트 홀딩스는 우리 정리했슈. 페인트 노루페인트 전에 KCC부터 하자. 2일선. 자,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2일선. 그 다음에 못 팔았어. 그러면 5일선. 2일선, 5일선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 KCC 금강이죠.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는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조금 위험해. 명심하시고 2일선 깨지면 안 돼요. 2일선에 음봉으로 내 몸통이 절반 이상 내려오면 빠이빠이하고 나가. 알았쥬? 조광페인트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자, 삼화페인트도 마찬가지로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벽산. 벽산 5일선. 벽산은 지금부터는 5일선이에요. 2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5일선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절반. 내 몸통에 음봉이 절반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자, 제비스코. 얘도 5일선. 5일선이 내 몸통에 절반 이상 내려와. 아,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노르홀딩스. 어저께 잘 팔았슈. 어저께 16,800원, 700원인가요? 600원에 팔았죠? 맛있게 쫄깃쫄깃하게 먹었어. 자, 우리는 팔았슈. 16,600원인가요? 700원을 팔았슈. 자, 노루페인트 정리했고, 캐릭터 상품, 오늘, 대형미디어. 대형미디어, 욕심 내지 마시고요. 내일 정리. 대형미디어 내일 정리요. 늦어도 내일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평선 갖고 싸우는 거는 2일선. 대형미디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싸운다. 2일선. 이평선 갖고 싸우려면 2일선 갖고 싸운다. 아셨죠? 그 정도? 캐릭터. 다음 달에 5월달이죠. 그래서 어린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였어요. 오로라, 오로라도, 오로라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오로라는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선. 데보 시스터즈. 끝났죠? 쳐다도 보지 마요. 나왔으면 쳐다도 보지 마요. 데보 시스터즈. 16만 1000원에 저 자리 끝난기요. 올리기도 무지하게 올렸다. 1500부터는 한번더 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고 파세요. 얘는 2일선. 2일선에 내 캔들이 절반 이상 내려면 그냥 도망가세요. 1500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 정도 갖고 하면 됐고요. 창투사는 대부분이 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가시오. 그죠? 일자리 관련 주면서 코인,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두 가지, 세 가지 효과로 올라가시오. 그죠? 엔젤 했고, 인터넷 대표죠? 카카오, 네이버. 쫓아가지 말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됐어요. 창투사는 다 얘기했죠? 진단 키트?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요번에 암 학회가 있죠? 4월 달에. 그 이슈로 오늘은 진단 키트가, 그리고 코로나 확산, 우리나라 지금 500명대로 늘어났죠. 500명대로 늘어나갖고 그 이슈로 쳤는데, 여하튼 간에 코로나 관련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WI 코로나 진단 키트. 바디템 매드. 갖고 계신 분은 홀딩하시고요. 손절가는 16,200원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세요. 1차 목표가 23,000원. 목표가 23,000원 갖고 짧게 대응하세요. 손절가는 16,200원. 자, 레진옵스. 얘도 마찬가지로 이식절가는 3만원. 3만원이요. 3만원 조금 안 되겠다. 28,000원. 목표가 28,000원이요. 랩지노미스 28,000원. 손절가는 요 자리에 16,000원. 자, 그 정도.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매도 드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쫓아가지 말라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명심하고 쫓아가지 마. 알았죠? 쫓아가다가 떨어지면 아퍼. 다치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돈 잃으면 누가 줘?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죠? 안전하게 해, 안전하게 주식을. 낮은 데서 들어가서 냠냠냠 야금야금 먹다가 그러다가 빵빵빵빵 날아가는 거예요. 빵빵 날아갈 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 그리고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면 돼요. 알았죠? 그 방법.